드디어 실내 클레이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 누구시죠? 저번에 양양편에서 저와 함께 했던 유정이 그때 당첨됐던 1회 사용권이 있지 않았습니까? 맞아요. 그걸 또 쓸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일단 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안전벨트 이런 건 없는 거예요? 안전벨트를 하는 종목이 따로 있긴 한데 네. 오늘 하시는 종목에는 안전장비가 따로 필요 없는 종목을 하실 거예요. 잘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클라이밍 하시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돼요. 자, 바깥쪽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평소에 내가 스트레칭 진짜 안 하는구나. 엄청 바빠요. 집에 가면 되죠, 이제. 수고하셨습니다. 발 맞으세요? 네. 발 많이 아파요? 아니요, 괜찮은 것 같아요. 클라이밍은 정해진 루트를 떨어지지 않고 완등까지 가는 그런 운동입니다. 중요한 건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가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어요.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어떤 멘탈 같은 거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요?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주시고 팔은 그대로 펴주시고 무릎 최대한 벌려서 하체 힘을 이용해서 움직여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. 오! 다 했다 이제. 오늘 끝! 유정이 렛츠고. 자, 선생님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여기 같이잖아. 여기요. 종치고 싶어. 따뜻한 국밥 먹자 나가서. 종치 형. 제가 오전에 웨이트를 왔어. 네. 푸쉬어. 바로 다리가 촥 내려서 바로 종치. 안돼. 하지만 언니는 좋은 새싹인 것 같아요. 새싹? 전 글렀어요. 전 이미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여기서 네. 볼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루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난이도가 흰색이 제일 쉬운 거고 빨주노초파나 뭐 무지개 색깔로 좀 어려워집니다. 네. 선생님이 하시는 거 한 번만 볼 수 맞아요. 있나요? 맞아요.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한번. 그냥 뭐 쉬운 것도. 쉬운 거야? 해볼게. 네. 오? 뭐야? 어머나. 오. 아까도 클라이밍. 와, 말도 안 돼. 나중에 등산 갈 때 꼭 가주시면 돼. 여기 빨간색 문제인데 주황색 컬러가 있어요. 빨간색 문제인데 왜 주황색 컬러가 있죠? 난이도가 주황색 날. 아...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아닌가요? 빨간색을 건너 뛰는 거죠. 워낙 둘이 잘. 아니. 대결 안 하겠습니다. 초등학생들도 와서 한 번. 아 자존심 상하는데? 파이팅. 오케이. 나이스. 오. 오케이. 손이 안 닿을 것 같아. 제가 있을게요. 나이스. 중간에 아예 이거 안 되겠는데? 친구 잘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멘탈이 되게 좋아. 렛츠고. 오 나이스. 어깨 떨어질 것 같아. 뒤에 있어요. 선생님. 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한번 했는데 땀이 쭉 났어. 네. 여기 까맣어 손도. 그러네. 와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여기 너무 여기 엄청 당겨요. 내일 밥 먹을 수 있겠죠 선생님? 스트레칭 좀 해주셔야 돼. 재밌었어. 너무너무 재밌었어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을 만한 운동인 것 같아요. 유정아 다음에도 함께 해줄 거니? 고민 좀 해보고요. 고민 좀 해보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만나는 걸로. 실내 클라이밍 도전을 했었는데요. 생각보다 후유증이 크게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수저도 못 들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.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고 평소에 입을 수 있고 유용한 그런 애슬레저 룩을 한 네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옷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입어볼게요. 은근 약간 실루엣이 드러나는 그런 옷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위에는 스텔라 맥카트니 제가 사랑하는 라인이죠. 몸매를 확 잡아줄 수 있는 입으면은 확실히 태가 딱 나는 그런 옷으로 첫 번째 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짠! 네, 첫 번째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.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서 운동할 때 되게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사실 레깅스보다 운동할 때 활동량이 더 편하기도 하고 디테일이 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예쁘기도 한데 사실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가벼운 소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더 좋은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일상에서도 약간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.
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와, 운동복에 약간 편견을 깨는 듯이 편한 네, 니트 스웨터에 바이커 팬츠를 같이 네, 매칭을 해봤는데요. 또 구두랑 이런 가방을 같이 매칭을 해서 고급지고 좀 더 일상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. 세 번째 입어볼 룩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포티하고 또 액티브한 느낌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룩으로 또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. 아까랑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죠? 운동하러 바로 가야 될 것 같은? 사실 제가 운동할 때 즐겨서 입는 룩이기도 한데요. 타이트한 그런 상의에 네, 뒤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. 또 이렇게 자켓이랑 같이 입어봤는데요. 또 여기 위에 이렇게 걸쳐주니까 또 금방 이런 패셔너블한 느낌이 확 살아나죠. 평소에도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뭐 진이나 뭐 레깅스나 스킨이나 이런데 그냥 입어도 되게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에요. 네 번째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입고 나와볼게요. 드디어 네 번째 룩입니다. 또 아까랑 완전 다르게 되게 스포티했다면 이번에는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죠. 그러니까 한 톤 다운된 느낌의 색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스럽고 저에게는 좀 더 잘 맞는 톤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이렇게 자켓 입었다가 벗었을 때는 또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. 이런 룩 같은 경우는 러닝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또 네 가지의 슬레저 룩을 선보여 드렸는데요. 여러분도 평소에 새로운 룩들도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요. 안녕.